마술 채널 니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양입니다. 오늘은 마술사들의 멋진 손기술이죠. 바로 코인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술인지 함께 볼까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멋진 손기술이죠. 코인 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코인을 롤, 돌린다고 해서 코인 롤이라는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코인 롤 기술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그런 기술들은 배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마술사들이 손 대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을 제가 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실 거죠? 눌러보셨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코인 롤 배워볼까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동전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 손 사이즈에 맞는 동전을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보통 마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프 달러 미국 동전입니다. 50센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전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동전은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작은 친구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자신의 손 사이즈에 맞는 그런 동전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연습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먼저 코인 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코인 롤을 하는 손의 모양입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손을 주먹을 가볍게 줘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느낌이요. 꽉 쥐면 안 돼요. 펴도 안 됩니다. 살짝 가볍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동전을 굴리면 됩니다. 어떻게 굴리는지 한번 볼까요? 가볍게 주먹을 쥐어준 상태에서요, 엄지와 검지, 이 첫 번째 마디 요 부분으로 동전을 왔다 갔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처음에는 동전을 검지손가락 위에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이 동전의 끝을 잡고 내려주는 거죠. 이때 검지손가락이 살짝 올려서 동전을 넘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엔 약지손가락을 올려서 잡아주고요, 이때 중지손가락으로 또 넘길 때 살짝 올려주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소지손가락, 여기는 조금 달라요. 이때만큼은 소지손가락이 좀 더 동전을 많이 잡아줍니다. 왜냐면 이번엔 넘기는 게 아니라 동전을 잡고 아래로 내릴 거거든요. 이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이 동전을 받쳐서 이렇게 다시 이 동전을 맨 위로 올립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걸 천천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중지, 약지, 소지 많이 잡고요, 이때 다시 엄지로 받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 동작으로 이루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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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을 손가락 사이로 넘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옆이 아니라 45도 내려서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동전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동전이 보다 조금 더 쉽게 반대 손가락으로 넘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기술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워본 이 코인 롤은요,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연습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책을 읽을 때, 밥을 먹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게임을 할 때,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물론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수업 도중에 연습을 하시다가 그건 누구야?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공부하면서도 이거를 하는데 코인롤 연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코인롤이라는 마술사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멋진 동전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저는 이 기술을 예전에 어떤 마술사분께서 인터넷에 직접 찍어 올린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길래 직접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멋지게 봤었던 마술 또는 기술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